이제 올 때가 됐는데 제리 넌 누가 이길 것 같아? 스피더가 빠르긴 하지만 오늘은 페라가 이길 것 같아. 어! 저기 온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힘내! 빨리! 넌 나한테 안 돼! 나한테 불가능한 게 없다고! 페라 힘내! 계속 달려 스피더! 저게 뭐지? 길에 뭔가 있어? 우와, 저건 설마 번지? 잠깐 멈춰, 번지! 쟤 왜 저래? 무사해서 다행이야. 또 달에 가려고 그랬어? 응, 나도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미키 할아버지처럼. 달에 가려면 준비할 게 많지 않나? 가자, 이러다 학교 늦겠어. 그럼 출발! 우와, 달나라 여행 근사하지. 친구들, 사실 난 달에 가봤어요. 난 마법의 용이니까요. 근데 번지는 어떻게 가려나? 발사! 자, 달까지 거리를 속도로 나누고 또 대기권을 뚫고 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할까? 점프가 또 90도 정도가 좋고. 뭐가 저렇게 바쁜 거지? 난 잘 모르지만 아까 부딪혀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닐까? 번지, 뭐해? 고공 사다리 역사상 제일 높은 사다리 완성요! 우와! 그건 뭐 하려고? 이거 타고 달나라 갈 거야! 에? 이걸로 달나라에? 그래! 같이 가고 싶지? 이거는 안 될 텐데. 안 되긴. 무조건 되거든. 두고 봐. 한번 연습해보고 바로 갈 거야. 우주 헬멧. 알았다, 오버. 근데 오버가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해서 갔다 와. 왜 갑자기 달에 가려고 그래? GPCT는 너무 따분하잖아. 난 모험을 하고 싶다고. 난 씩씩한 번지 용사니까. 안 됐지만 그건 불가능해. 아니, 오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마음만 먹으면 우린 뭐든 할 수 있다고. 틀린 말은 아니야. 용기를 가지란 뜻이니까. 이런 말도 하셨어. 세상은 바나나 주스 같은 거고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주스를 마실 수 있다고. 그래, 근데 결심했어! 달나라여 기다려라! 너를 다 마셔주마! 달나라 가면 엽서 보낼게! 달에 가려면 우주선 타야 하잖아. 그 정도는 알겠지? 그걸 알면 번지가 아니지. 우주선 없으면 달에도 못 가는데 번지 많이 실망하겠다. 정말 달에 못 가는 걸까?
그래, 이거야. 이번엔 진짜 가는 거야. 힘내자 반지. 밀어. 더 높이. 우와, 진짜 높다. 어떡해, 저러다 달나라 대신 병원에 가겠어. 번지가 저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나서야지, 안 그래? 우리가? 어떡해. 모여봐,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죠? 뭘까? 궁금하네. 어쨌든 친구를 위하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아무래도 나 우주비행사가 못 될 것 같아. 에이, 꿈을 포기하면 안 되지. 노력해도 안 되는데 뭘. 이제 알겠어, 난 달에 절대 못 갈 거야. 그야 모르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이 다 무슨 소용이야. 혹시 우주선이면 또 모를까? 어? 어떻게 맞췄어? 짜잔! 우와! 진짜 우주선이네? 이야, 멋지다! 저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럼 진짜지? 진짜 우주선이야. 넣어주려고 우리가 만들었어. 우와, 최고야. 신난다. 나 이제 날아간다. 우예. 룽룽. 어서 타. 우주선 발사해야지. 슝. 헬멧 잊지 말고. 여기는 관제탑. 번지 용사, 내 목소리 들리나? 오버. 호. 여기는 번지 용사, 잘 들린다. 출발 준비 완료. 곧 발사한다. 5, 4, 3, 2, 1, 발사! 준비한 거야?
날 위해서? 네가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달을 가져왔어.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정말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고마워 얘들아. 이 정도는 뭘. 즐거운 시간 보내. 알았다 오버. 어? 아니 잠깐만. 근데 오버가 누구냐니까. 진짜 달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친구. 미안하긴. 여긴 최고의 달나라야. 내 친구들이 있는 달나라. 우토 선생님 말씀이 맞아. 상상력을 발휘하면 뭐든 이룰 수 있어. 딩동댕. 상상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소방관이나 올림픽 대표 선수도 될 수 있고 달에도 갈 수 있고요. 그렇죠? 안녕 친구들. 여러분은 따돌림 당하거나 무시당해 본 적 있나요? 그땐 기분이 정말 안 좋죠? 근데 PT가 요즘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난 치즈 많이. 소시지도 듬뿍. 해물 무조건 빼. 무조건. 다정했다. 아, 피자예요. 해물은 빼주시고요. 치즈 소시지 많냐? 치, 내가 좋아하는 건 물어보지도 않고. 얘들아, 뭐해? 보드게임해. 재밌겠다. 우리 같이 하자. 미안한데, 이 게임은 네 명만 같이 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은 현장 학습을 나가도록 하겠어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짝을 지어볼까? PT, 넌 스펑키랑 같이 다니면 되겠다. 왜 하필 스펑키야? 나는 뭐 너랑 짝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짝이랑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규칙이니까 꼭 지키도록. 자, 그럼 선생님 따라 출발! 저건 감정인 엉클이야. 저건 생긴꽃이란다. 선생님이 짝이랑 붙어있으랬잖아.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 메랑, 그럼 너도 따라와라. 난 꼭 이 길로 가고 싶거든. 규칙을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쟤들 놀려주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글쎄, 시끄럽게 만들면 될까? 오, 좋은 생각. 그럼 시작. 야, 피치! 넌 내 옆에 붙어있어야지! 저기, 나도 같이 놀면 안 돼? 넌 네 친구들이랑 놀면 되잖아! 걔들은 자꾸 날 따돌려. 근데 니들이랑 놀면 재밌거든. 우리야, 대환영이지. 그럼 공놀이 하자. 니네 집에 공이랑 낡은 접시 있어? 그럼, 아, 금방 가져올게. 야호, 성공! 우와, 대단한데? 근데 이젠 접시가 없네. 게임 끝. 에이, 김샌다. 다른 거 뭐 깨트릴 거 없을까? 저기 창고에 있는 창문 같은 거 어때? 저건 안 돼. 뭐 어때? 몇 년 동안 쓰지도 않는 창고인데. 네가 이렇게 재미없게 구니까 따돌림 당한 거야. 모르겠냐? 알았어.
해보자. 얘들 뭐 하는 거냐? 응? 누구요? 저예요? 저희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희도 소리를 듣고 와봤는데 누가 창문을 깨놓고 도망갔나 봐요. 피티는 정직한 어린이니까 네 말을 믿음아. 그런데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붙잡히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네. 네가 우리를 살렸어. 대단해. 친구끼린 당연히 지켜줘야지. 이제 우리 뭐하고 놀까? 네 가정의 친구? 네가 하자고 하는 건 다 재밌을 것 같거든. 아까 했던 창문 깨기 놀이가 재밌긴 했는데. 나도. 근데 문이 잠겼잖아. 새총 같은 걸 쓰면 어때? 넌 어쩜 그렇게 대단한 생각을 하냐? 우린 왜 진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야, 피티! 네가 이제부터 우리 대장해라! 네가 대장이니까 새총 만들 재료도 네가 구해오는 거다. 재료를? 어디서? 부부 아줌마네 병원에 가서 뒤져봐. 그런 짓은 못해. 에이, 대장이 그런 짓도 못해? 무슨 대장이 그러냐, 시시하게. 알았어, 해볼게. 빨리 갔다 와. 저 멍청이. 피티! 스펑키 같은 말썽쟁이랑 같이 놀지 마! 니들이 뭔데 상관이야? 몰라서 물어? 넌 우리 친구잖아. 니들은 맨날 나 따돌리잖아. 근데 걔들은 내 말이라면 다 들어줘. 난 잘은 모르지만 좋을 때만 친구하는 척하는 거겠지. 날 대장까지 시켜줬는데? 세상에, 부부 아줌마가 이런 걸 다 줬어? 학교 수업에 쓸 거라고 했거든. 와! 어른들은 네 말이라면 다 믿네. 내가 그랬으면 거짓말인 거 금방 들켰을 거야. 짜잔! 이걸 총알로 쓸 거다. 썩은 사과. 고마워, 대장. 덕분에 정말 재밌었어. 그럼 내일 보자고, 친구. 어떻게 잘 속을 수가 있냐? 그렇게 잘 속해. 피티가 잘하는 건 먹는 것뿐이야. 맞아. 피티 걔 진짜 웃기지 않냐? 자기가 뭐 우리 대장인 줄 아나 봐. 자기를 이용해 먹는 줄도 모르고.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저 새총 아까운데 다른 놀이 할 거 없을까? 풍선에 페인트를 채워서 학교로 날려보내는 거야. 그리고 PT가 그랬다고 덮어 씌우는 것. PT 같이 놀자. 신나게. 싫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난 혼자야. 스펑키한텐 이용만 당하고 니들한텐 따돌림 당하고. 우리가 언제 그런 적 없어. 없어? 그럼 왜 피자 시킬 때 내가 좋아하는 건 안 물어봤어? 그야 넌 항상 같은 거 시키니까. 페페로니가 아닌 양파 빼고. 그건 그래. 그럼 우드 게임 할 땐 왜 그랬어? 네가 약속 시간이 돼도 안 오길래 네 명이서 하는 게임을 고른 것뿐이야. 아, 맞아. 내가 늦었지. 미안. 그럼 스펑키가 못된 장난치는 거 같이 좀 막아줄래? 당연하지. 말만 하셔.
네가 대장이니까 방아쇠는 특별히 네가 당기게 해줄게. 정말 전부 다 물풍선인 거 맞지? 그럼. 당연히 물이지. 페인트는 절대 안 들었어. 절대. 알았어. 그럼 니들은 저기 안전한 데 가서 기다려. 이제 큰일 났다. 시작해 대장. 사장님, 요즘 제가 스펑키랑 놀면서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 수 없어서 신고한 거예요. 맞아요, 삼촌. PT가 도와달래서 저희도 나선 거예요. PT, 스펑키, 라이오넬, 소피는 잘못을 저지른 대가로 봉사활동을 명령한다. 바로 쓰레기 줍기다. 얘들아, 고마워. 니들 의심한 건 미안해. 용서해 줄래? 당연하지. 넌 우리 친구니까. 장하다, PT. 저렇게 정직하고 용기 있는 모습 때문에 친구들이 PT를 좋아한 거겠죠? 우정이여, 영원하라. 오늘 GPCT에 귀한 손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다들 저렇게 바쁜 거죠. 아 참, 나도 바쁘지. 자자, 얼른 공원으로 가거라. 로이스 시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단다. 어? 무슨 얘긴데요? 세상에, 헨리 포드 씨가 오늘 우리 마을에 온다지 뭐냐. 헨리 포드? 나의 영웅을 만나게 되다니. 그분이 누군데? 세계 최고의 자동차 발명가. 초강력 엔진, 추진기, 방향지시 등 전부 그분이 발명했다고. 빨리 만나고 싶다. 좋았어. 빨리 광장에 가보자. 포도시 같은 훌륭한 분을 맞이하는 건 우리 마을의 영광이에요. 마을을 아주 멋지게 잘 꾸몄군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포도시가 오기 전에 론다의 세차장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들을 하세요. 거품 목욕.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나요? 어머머, 그럼 손님들이 들이닥칠 텐데 빨리 가서 준비해야겠네. 우리 GPCT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보여줍시다, 여러분. 뭐들 합니까? 목욕하러 안 가고. 우리도 빨리 가자. 늦게 가면 줄이 엄청 길 거야. 좋았다! 어서 와라, 첫 손님이네. 우와, 이거 뭐예요? 손님 좀 끌어보려고 만든 거야. 저걸 돌려서 걸리는 상품을 주는 거지. 너도 해봐라. 열쇠고리 당첨. 와, 다음은 나. 이건 뭐예요?
운동기구야. 살 좀 빼보려고. 아줌마 하나도 안 뚱뚱해요. 바퀴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뚱뚱해 보이는 거죠. 아유 고맙다 피티. 어 이런 손님들 몰려온다. 빨리 일하러 가야겠네. 수고하세요 아줌마. 수고하세요. 저희 갈게요. 그럼 우리도 이따 다시 만나자. 그래. 네 안녕. 안녕. 잘 가. 그거 참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조금만 기다려 엘파이어. 나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네. 론다, 건조기가 고장 났어. 날개가 이리 젖어서 어떻게 날아간다. 아유, 죄송해요. 아유, 참. 아이, 또 뭐예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기계에 무리가 갔나 봐. 아유, 어떻게든 고쳐봐야지. 엔진이 다 망가졌어. 고쳐요. 무조건 고쳐. 제발 고칠 수 있다고 말해요. 안 돼요, 시장님. 그거 참 큰일이군. 포도씨를 감동시켜야 하는데. 죄송해요, 시장님. 우리가 론다 아줌마를 도와드리자. 그래, 물이랑 청소용 솔만 있으면 그까진 목욕 금방이지 뭐. 난 잘은 모르지만 물은 강에서 떠오면 되지 않을까? 맞아. 응? 자, 양동이 준비. 너인 청소용 솔을 찾아봐. 우리 물 떠올게. 걱정 마세요, 시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론다 아줌마, 드라이기 있죠? 빨리 가자. 알았어. 왜 그래요, 삼촌? 작은 사고가 났단다. 다 정리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참 걸리지. 좀 멀어도 저리 돌아가는 게 나을 거야. 아유 고맙다 얘들아. 근데 물이 이게 다니? 더 떠올게요. 빨리 빨리. 이 정도는 어림도 없어. 자자 얼른 가 얼른. 거기 뭐해? 빨리 좀 해. 그만 좀 다그쳐. 우리도 최대한 빨리 닦고 있다고. 소리 너무 작잖아. 내 꼬리가 다 다를 지경이라고. 드라이기가 너무 약해요. 좀 더 센 게 필요해요. 어떡하니. 포도씨가 곧 도착할 텐데. 저 돌림판에 세차장 부품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돌림판? 그래! 돌림판을 이용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뭐야 봐. 좋은 생각이 있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군요. 하지만 부르미 친구들은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돼야 할 텐데. 저기 기다리는 줄 좀 봐. 성공이다.
잘한다. 아주 잘살아. 환영식 시작할 텐데 난 빨리 가봐야겠다. 이 몸이 빠지면 섭섭하니까. 마지막 손님까지 끝! 정말 고맙다. 너희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래. 무슨 말씀이야. 네. 오, 이런 손님이 아직 남았구나. 어? 누구야? 아무도 없는데? 너희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얼굴이 그냥 새까매졌다 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다! 우리 마을을 찾아주신 귀한 손님, 헨리 포도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페시티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군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정말 빛이 나는군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새차처럼요. 바퀴까지 빛나는 친구도 있군요. 덕분에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피시 뒷마치! 짝짝짝! 우리 부루비 친구들이 힘든 일을 깨끗하게 해주었네요. 오늘도 멋진 하루. 아무래도 세차장에 가봐야겠는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